한번 하나 둘 셋. 이리 오너라. 난쟁이 나라 같은. 난쟁이 나라 같아? 어. 그렇지. 어, 아담하고 귀여운. 113. 어. 너는 103. 질문하는 거 시작하면 보자. 재밌어? 혜리씨 재밌어? 네. 엄마 좋아. 선생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 중에 내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하지 않고 저 잡고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잠자. 혜리야, 혜리 화이팅! 혜리야 재밌었어? 내가 만약 맞는데도 엄마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게? 무서워. 어땠어? 어? 재밌었어. 오고 있다. 포경 보라고 천천히 달려주나 봐. 어, 온다, 온다. 우와. 우와, 다수야. 어.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어? 나무한테. 안녕. 내일 모두 운행이 끝났습니다. 아니 뱀 말고 그 무지개. 힘들어. 힘들어. 편할게. 안돼. 엄마 도깨비라도. 지역 이사장으로는 전사람이 인간 설화를 받는으로 대한민국 대표 귀신 15점을 선정하여. 엄마 이제 가자. 어디야? 음산한 기운이. 응? 음산한 기운이. 엄마 조심하는 건 아니야? 옆에 봐봐. 오늘. 오늘에서는 이게 사자라고 생각했대. 아 그래? 한국은 인더구문화대와 한국은호대. 지금 한 말 다시 해줘. 지금 나만큼 행복한 사람. 맞아. 엄마가 데리고 온 보람이 있네. 창문이 왜 그래? 문처럼 생겼네. 옛날 창문은 이렇게 생겼어. 응, 맞아.
선물이 3D 만들어서 주셨잖아. 선물 하나로도 감사도 그걸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너 지금 생일도 아닌데. 뭐가 저 갑자기 선물을 선물을 말하는 거야. 거미나인가? 엄마 여기 거미나 알아요? 싸운다. 오, 이거 아바타 같아. 아바타 보는 것 같아. 승마 체험이 옛날에도 했었잖아. 어. 이게 추억이지. 이게 추억이지. 엄마, 오늘 안주하옵니다. 엄마 여기 공연장이다. 손님아, 손이 반갑습니다. 야. 나 무섭단 말이야. 난 진짜 무신. 나 때는 말이야. 바닐라 라떼지. 엄마 나 때는 어? 말이야. 어. 초콜릿 떼지. 엄마 나 때는 말이야. 귀신이 어쩜 무서웠다고.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진짜 안 무서워했어. 그래? 그러면 담력 훈련하러 가자. 어? 여기 이 집에 귀신이 있을 것 같아. 어? 저 봐봐. 아, 알았어. 아! 어, 여기를 또 문. 어머, 화장실. 저기도 문이 있었는데, 아,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자, 해봐. 집에 가자, 엄마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 어? 엄마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 힘들게 하고 싶었어? 응. 어떻게? 아니, 아, 데리러 오신다고? 엄마 힘들게 전차 타고 가야 되는데 데려다 주신다고? 아쉬워? 어떤 생일이었어? 소감 한마디 듣고 가자. 나는 가장 생일에 남을, 가장 잘 남을, 나는 엄마가 폰을 안 사줘서 너무 지루해. 너무 속상한 하루였어? 어. 나 폰은 엄마가 안 사줬잖아. 풍선은 너 생일도 아닌데 왜? 풍선은 아 너무 힘들어 풍선은. 어차피 사 봐봐. 안 될 이유를 말해줄게. 어차피 사기만 하는 거지. 나중에 쓰지 않아. 엄마한테 그냥 주기만 해. 어 맞아. 아까우니까 풍선 사줘. 들기 힘들어 맞아 엄마 주잖아. 집에 풍선 많이 있다.